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문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는 루마니어로는 인테로가티베, 인테로가티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육하원칙,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할 때 쓰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질문할 때 쓰는 의문사.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 누가 했니? 누가? 왜 했니? 어디 갔니? 언제 갔니? 뭐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물어볼 때 쓰는 그런 그 문장 성분 의문사라고 합니다. 의문사. 루마니아에서는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취네로 많이 물어봐요. 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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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누구냐? 누가? 누가? 네, 취네, 누가, 이런 뜻이 취네, 취네. 그 다음에, 언제, 그러면, 끈드. 그 다음에, 어디서, 그러면은, 운데, 어디서,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운데. 그 다음에, 최, 무엇, 무엇을 이란 뜻도 있고 또는 무엇이냐 할 때 무엇도 최 무엇 또는 무엇을 이란 뜻도 돼요. 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꿈 어떻게 꿈. 그 다음에 대체 빠졌는데 대체 왜 아까 최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무엇 요거는 대는 전치사로 다 기원을 돼요. 여기 두 개 합쳐가지고 대체 이게 물어보면 왜 이런 뜻이에요. 육하원칙에서는 다시 처음서부터 돌아갈게요. 예문은 좀 이따 하고 일단 처음서부터 다시 취네 누가 의문사니까 물음표가 붙어요. 취네 누가 또는 누구냐 또는 누가 취네 끈드 언제 운데 어디서 여기 대가 붙으면 어디로부터 이런 뜻이 대운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로부터 대운데 어느 나라 출신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많이 써요. 대운데는 그 다음에 최 무엇을 꿈 어떻게 대체 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까레는 이거냐 저거냐 할 때 어떤 것이냐 어떤 것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선택을 할 때요. 까레 요거를 물어봐요. 까레 어떤 거냐. 근데 예문은 좀 이따 하고요. 끝 얼마냐 이건 수량을 물어볼 때 어느 수가 어느 정도냐. 근데 요 끝이라는 거는 형용사처럼 변화를 해요. 뒤에 뭐가 어떤 그 명사의 성수 격에 따라서 요거 변화해요. 끝은 변화해요. 끝대.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끝은 수량을 물어볼 때, 얼마냐, 얼만큼, 끝. 그러니까 몇 명의 학생들이냐, 끝이 수된지, 쓴트, 은, 살라. 뭐 이거 물어볼 때요. 이런 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고. 꾸이. 이건 아까 취네 이건 누구냐 이런 뜻이요. 누구냐 꾸이로 물어보면 꾸이는 누구에게 너 누구한테 뭐뭐 줬어 너 누구한테 갔었어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는 누구한테 누구에게 물어볼 때는 꾸이로 쳐요. 꾸이 누구에게. 그 다음에 누구의 것이냐 할 때는 소유격에 대해서 꾸이는 똑같진 않고요. 꾸이는 똑같아요. 소유격 꾸이는 똑같고 소유격이 아니라 요거는 역격 꾸이 요건 역격 여기는 소유관사랑 합쳐서 꾸이가 쓰면은 요건 소유격. 그러니까 일격이랑 사격이 똑같이 생겼고요. 위격 삼격이 똑같이 생겼다고 했죠. 이격은 소유격 삼격은 역격 요건 역격 요건 소유격 요 친애는 누가 네. 사격을 할 때는
빼라는 거 써줘요. 빼. 취인의 누구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요. 누구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따 설명하고 좀 이따 설명하고 지금 이제 요 의문사만 보시면 돼요. 취인의 누가 빼친의 누구를 누구를 꾸이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 다음에 요거 붙여가지고 알 꾸이 알 꾸이 그럼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아이 꾸이 요 뒤에 이걸 어떨 때 쓰냐면은 제 앞에 지금 그 볼펜이 하나 있어요. 이 볼펜 누구 거냐? 이 볼펜 누구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볼펜. 볼펜은 픽스. 픽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성 단수니까요. 알꾸이에스테 픽스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알꾸이에스테 픽술. 이거 물어보고 저 집은 누구 거냐? 아꾸이에스테 까싸.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건 예문은 이제 좀 이따 다시 할 거니까요. 아, 꾸이, 알, 아이, 아이 꾸이, 아 꾸이, 알레 꾸이 이렇게 변해요. 알 꾸이 예스테, 알 꾸이 예스테 보통 이렇게 물어보고요. 아이 꾸이 쓴트 이거 복수니까 예스테 쓴트, 아 꾸이 이것도 예스테, 알레 꾸이 쓴트.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까지 배운 게 이 의문사들이 의문사. 의문사. 지금까지 배운 거요.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취네, 누가, 누가, 라는 데를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자, 취네. 어떻게 물어보냐. 취네. 취네로 물어봐요. 취네. 취네. 자, 당신 누구세요? 취네, 순떼, 지둠냐, 부아스트로. 취네, 순떼, 지둠냐, 부아스트로. 현재 시제 변화형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셔서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다른 시간에도 다른 선생님들 강의에서도 많이 나올 텐데요. 이건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은 일단 여기 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 리호창 검색하시고요. 리호창 검색하시고 희가 아니라 혼데 잘못 썼어요. 리호창 검색하시고 여기 앞에 제 여기 나오면요 여기 학생이 그림 그려준 건데 요거 나오면 요거 치시고 보시면은 여기 동사에 재생이 아니라 동사 어디 갔지? 동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거 아닌데 알리멘테. 이거 아니고요. 동사 어디 갔지? 동영상. 동영상, 여기 동사 부분에서 동사. 동사 직설법 현재 여기 있어요. 직설법 현재라고. 누마냐 고급회화에서 동사 1 직설법 현재. 요거를 갖다가 강의를 꼭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고급회화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1학년 때 이 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동사를 알아야 되는데 동사에 변화가 다 나와 있어요. 요거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시면 이제 동사 나오고요. 오늘 이제 의문사니까 의문사만 할 텐데, 요 동사는 여러분들이 꼭 배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친에 쓴 때, 둠냐바스트.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친에 쓴 때, 둠냐바스트. 요 문장은 또 뭐랑 똑같은가 하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친에. 친에를 물어볼 때는 이름 또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이름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그 뜻을 가지고 있다. 친해 쓴 때 좀 내봐서 당신의 이름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친해 예시티 또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친해 예스테 옐 그는 누굽니까? 하는 거예요. 그는 누굽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이거 대답할 때는 나는 쓴트 누구입니다. 예우 쓴트 리호창 이렇게 하시면 돼요. 리호창 제 이름이 리호창인데. 요것도 얽힌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 이름이 요게 레호 요게 그때 요거 이거 크하시 같이 붙으면 뭐라 무슨 발음이 된다 그랬죠? 끄 발음이 돼요. 끄 발음이 되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비자를 받으려고 서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이 이름을 호명을 해요. 근데 제 이름이 안 나와요. 제 이름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근데 중간에 제가 뭘 들은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레호깡 레호깡 이러는 거예요. 레호깡 한국말로 레호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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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레호깡이 누구지? 어느 나라 놈이지? 하고 있었는데 레호깡이 안 나오니까 막 하더니 레호깡 딘 코리아 데 수드. 코리아 데 수드는 저밖에 없거든요. 한국 그때 동생. 그어 난데요? 예우 하고 나갔더니 왜 아까 불렀 때 왜 안 나왔어? 뭐 대체 나이 뺑니다. 너 이때 안 깨마 대 끝에 버리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내 이름 안 불렀다 그랬더니 제 파스포르트 여권을 보여주면서 여권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딱 보여주면 이거 너 아니야? 어, 나 맞다 그랬더니 왜 안 나와? 아, 나 레호깡이 아니라 내 이름은 리호창. 그러니까 야 이게 어디를 봐서 이호창이야? 이거 니네 나는 이걸 갖다 이라고 읽어? 이게 레 아니야 레? 이거 호 아니야 호 이거 호 무슨 뜻인지 알아? 아무도 걔 그 누마니 사람들인데 호라는 뜻은 누마니하면 그 말 있잖아요 말 깔 아시죠 말 그러니까 달리는 말을 갖다 멈출 때 호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한테 쓰는 말이에요. 이거 달리는 말, 요 깔, 달리는 말 뜻하거든요. 달리는 말. 달리는 말을 멈출 때, 호, 그러니까 이리야.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리야. 이건 가자는 뜻이고, 멈출 때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말을 멈출 때 쓰는 말이에요. 요건 깡, 깡으로 읽어요. 그래서, 누마니아에서는 제 이름이 레호깡이 됐었어요. 요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들. 이 친애로 물어봤을 때 친애 쓴 때 지둠네아보아스트라 이렇게 물어보면 친애 쓴 때 지둠네아보아스트라 물어보면 아 이거는 내 이름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우슨트 하면서 여러분들 이름을 대면 돼요. 친애 쓴 때 지둠네아보아스트라 이럴 때는 제 이름을 쓰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누가 이거 가져갔어 뭐 이런 문장도 할 수 있는데요. 친애, 가져오다, 친애, 두스. 뭐, 이런 문장이 있으면, 여기다, 누가 가져왔냐, 누가 이것을 가져왔냐, 여기다, 친애, 두스, 최, 아스다. 근데, 요런 건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이것이란 뜻인데요. 요런 거 안 배우셨으니까, 요런 건 나중에 이제 나와요. 지시, 관사, 지시, 형용사 이렇게 나오는데,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요것도 변해요. 근데 지금 이제 친해 누가 가져왔냐? 아는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 이거는 페르펙툴 컴푸스라 그래서 과거 완료라 그래요. 과거 완료. 이것도 과거 완료도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동사 직설법, 접속법, 동사 과거 분사와 복합과거 완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시간 나실 때 이걸 보시면서 연습을 해두세요. 동사 변형하는 거. 요거는 누가 가져왔냐. 아두체 동사에서 분사형 써가지고 복합과거 완료를 만들어서 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이것을 누가 이것을 가져왔냐. 뭐 이런 뜻이에요. 친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친해. 아두스 아치아스다. 이건 누가 가져왔냐. 이걸 누가 가져왔냐? 대답할 때는 뭐 김 선생님이 가져왔을 수도 있고 이 선생님이 가져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옆집 아저씨가 가져왔을 수도 있고 사람으로 다 대답하면 돼요. 친해 물어봤을 때 친해. 여기 지금 오늘은 의문사니까 중요한 거는 의문사예요. 요 친해 누가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누가 친해가 아까 삼격으로 쓰인다 그랬죠? 빼친해. 아, 삼격이 아니라 사격, 목적격. 에, 친해. 이건, 누구누구를, 이 전치사랑 같이 쓰여가지고요. 누구를, 또 누구와 함께, 이럴 땐 전치사랑 같이 쓰여요. 전치사랑 같이 쓰여가지고, 목적격이 될 때, 빼친해, 누구를, 이란 뜻이에요. 누구를. 너 누구 좋아하니? 너 누구 사랑하니? 빼친해, 이유? 배, 시, 띠. 이런 문장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유비란 동사의 현재 인칭 변화예요. 아로, 이로 끝나고, 이유비란 동사의 현재 인칭 변화예요.
이유비 사랑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유 에시티 너 누구를 사랑하니 이런 뜻이에요. 너 누구를 이건 누구를 사랑하니 친애 요 빼친애와 친애를 구별하기 위해서 친애 이건 아까 누가란 뜻이 요건 누가라 그랬죠. 친애 이유 배 시대 요건 3인칭으로 써요. 3인칭 친애 이유 배 시대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뭐 이렇게 또 쓰는데요. 이런 것도 요 인칭 대명사예요. 요거 요런 거는 인칭 대명사 목적격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이 따로 그 제 그 고급 그 회화에서 인칭 대명사 부분이 있어요. 그쪽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친해 누가 여기서 친해 나를 요 나를이란 뜻이거든요. 친해 뭐 이유배시 때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할 때는 여기는 빼친해는 목적격 친해는 주격 친해 뭐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빼친해 누구를 너는 사랑하니 이베시티 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 원형이 이유비라는 것만 아시고요. 이유비 그래서 찾으실 때 제가 이 동사 변화할 때 어디 찾으라 그랬죠? 동사 변화할 때 동사 변화 보려면 어딜 찾냐면 꼰 주 가래 점 로를 찾으시라 그랬죠. 이 꼰주 가래 로를 치셔가지고 꼰주 가래로 저는 미리 쳐놨는데요. 꼰주 가래 로를 갖다 들어가셔서 꼰주 가래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원형 넣는 데가 여기에요. 베르브데 꼰주 가시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노란색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이 이유비 이거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다는 동사인데 이유비를 치시면 다 나와요. 이유비를 치시면 자, 뭐가 나오냐 이유비 됐죠. 그 다음에 인피니티브라고 나와요. 이거 원형이란 뜻이에요. 원형은 이유비 인피니티브 룽 이거 명사화 만드는 거예요. 인피니티브 룽 이유비래 이렇게 나오고요. 파르티치피오 분사형 여기 이유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유비 이거 보이시죠 지금 잘 보이시나? 제룬지오 진행형이라고 그러는데 이유 인드 영어에서 ing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드 은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유빈드 원형에다가 은디 붙이고 요게 이제 임페라티브 페르소나 아도와 여러분 배우셨 도와 두 번째 2인칭 페르소나는 인칭이란 뜻이에요. 2인칭의 명령, 임페라티브 명령이다. 그러면 여기 쓰인 걸로 이유비, 이유베시띠, 이유베시떼. 이상하다. 왜 이 때는 3인칭인데 왜 이거 2인칭이라고 그러지? 이거는 뭔가요? 명령법이에요. 사랑하라 이런 뜻. 사랑해 명령하는 거예요. 플루랄은 복수형. 당신들 사랑하세요. 이유비찌. 프레젠트, 이유베스크, 이유베시띠, 이유베시떼. 이유빔, 이유빗지, 이유베스크 이렇게 변하는데요. 여러분이 동사가 나올 때마다 이 꼰주가래로를 갖다가 들어가셔서 연습하시면 돼요. 꼰주가래로 들어가셔서 연습하시면 금방 배우실 거예요. 오늘은 요 동사 부분이 아니라 동사는 여러분이 따로 공부하시고 계속 얘기하지만 자, 빼친해 누구를 이렇게 하고요. 친해 누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 전치사에 따라서 또 바뀌어요. 나는 누구랑 너 누구랑 어저께 누구랑 공원 갔었니? 누구와 함께 그럼 전치사가 꾸가 들어가요. 너 누구와 함께 누구 물어볼 땐 친했어요. 꾸친해 너 공원 갔었니? 네 아이 두스 라 파르크 이런 문장이 되는데 여기 보면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거예요. 네 너를 아이 두스 요거는 제기예요. 그때 두스. 요건 제기라 그래요. 제기. 목적어와 동사가 같을 때 내가 스스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 두체 동사라고 그래서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인데 데리고 가다 누가 누구를 데리고 가나
내가 나를 데려가고, 네가 너를 데려가고, 그가 그를 데려가고.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격이 같을 때는 요 제기동사라 그래요. 스스로 뭐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너는 너 네가 갔었어요. 어디 갔냐면 라 어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라 파르크. 파르크는 공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파르크 만약에 파르쿨 파르크인데 그냥 보통 파르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곳이다. 파르크 특정한 곳이다. 그러면 여기다 정관사가 붙는다 그랬죠. 정관사가 붙고 헤레스트로우라는 공원이 있어요. 부쿠레슈테에 가면, 루마니아 부쿠레슈테 가면 굉장히 호수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이 하나 있어요. 너 어저께, 아니, 어저께라는 소리는 안 했죠. 그 어저께 집어넣으면 여기다 뒤에다가 이예리 이것도 집어넣어 주면 돼요. 이게 긴 것 같지만, 문제의 긴 것 같지만 물어보는 건 이제 끝이네.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중요한 건 그래서 꾸친에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데아이두스 요게 이제 동사예요. 데아이두스 동사의 과거예요. 과거 요건 제기동사라고요. 라 이건 부사구 마르크 헤레스트로우 요 부사구에 헤레스트로우에 헤레스트로우 공원에 요거는 언제? 이엘이에요, 이엘, 이엘이. 어저께, 어저께란 뜻이고요. 너, 누구랑 함께, 어제, 공원에, 파르클 헤레스로우에 갔니? 이런, 그럼, 나 누구랑 갔냐? 나는, 이온이랑 같이 갔어요. 그럼 얘가, 내가 어저께 이온이랑 같이 갔다 그러면, 예우, 맘, 두스, 라, 파르꿀, 헤레스트, 러, 꾸, 이온.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예우. 요 예우는 안 써주셔도 돼요. 요거는 이렇게 가지고. 맘, 두스, 라, 파르꿀, 헤레스트, 꾸, 이온. 꾸치네 물어봤으니까. 여기 아까 꾸치네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는 꾸 이온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꾸치네 요거는 이 빼치네 꾸치네 라치네 릉거치네 그럼 누구누구 옆에 요 앞에 전치사에 따라서 요 치네에 그 이 의문문이 바뀌어요. 의문문이 바뀌는데 꾸치네 누구와 함께 라치네 누구에게 릉거치네 누구 옆에. 누구라는 건 안 바뀌는데, 요 옆, 부사가 바뀌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주는 게 있어요. 자, 요런 문장이 있고, 요건 이제, 친해, 누가에서 파생된 의문사들이에요. 친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꾸이, 요것도 했었죠. 꾸이. 꾸이 하면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이런 또 의문사예요. 누구누구에게 꾸이로다 하는 거는 누구한테 책을 그 책 누구한테 줬니? 뭐 이런 문장을 만들려 보면 누구한테 너 그 책 누구한테 줬니? 꾸이 누구에게 꾸이 한데 꾸이에다 다시 요걸 하나 더 써줘야 돼. 이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요것도 인칭대명사예요. 인칭대명사 삼격. 요건 여러분 지금 1학년들이 돼가지고 몰라.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머리 너무 아플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도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아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전혀 모르겠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런 다른 제가 설명하는데 아까 설명했던 뭐 이런 것들 나오면은 이런 것 나오면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고 지금은 넘어가세요. 이런 것도 다 넘어가세요. 지금 요 치네아도스 복합, 과거, 완료, 뭐, 이런 거, 하츠하스다, 지시관사, 이런 거 다 넘어가시고, 지금은, 친해. 여기에 중심을 가시시고, 뭐, 나를, 아, 이것도 뭐야, 이거, 인칭대명사, 일격의 목적격, 아, 1인칭의 목적격, 아, 복잡하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그냥 넘어가시고, 다 넘어가시고요. 요것도 넘어가세요. 꾸이, 너 누구한테 줬니? 꾸이, 이, 아이, 다 동사에서 이거 네가 줬다 아이 닷 꾸이
야이 닷? 이거는 지금 인데 자기가 넘어 야이 닷? 어, 그 책, 그 책. 까르테아 아체에아. 여기서 중요한 게 꾸이에요. 꾸이. 누구에게? 누구에게? 네가 줬니? 책을 까르테아 배우셨죠? 까르테 책이에요. 그 책. 까르테아 여기 정관사부터서 아체야 그 책. 이건 그. 이것도 어, 원거리 지시. 아체아스타. 아까 배운 아까 잠깐 나왔던 아체아스타는 근거리. 이. 아체야는 그. 그. 저. 그. 저. 지시도 우리나라는 이. 가까운 거. 이. 그. 그거. 아, 누, 지금 안 보여. 내 눈엔 안 보이지만 그. 그거에서 얘기하는. 그. 저. 저거는 내 눈에 보이는데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거리. 이거 원거리, 이건 관념상의 거. 그, 그것, 이것, 그것, 저것 할 때. 요거는, 아취하는 요, 관념상의 것이랑, 어, 눈에 보이는지만 멀리 있는 거, 원거리. 요 두 가지를 갖다가 다 요걸로 해요. 요것도 나중에 배웠는데, 앞에 명사에 따라서, 아첼, 아채아, 아채이, 아첼레, 요렇게 요 변하는 거고, 요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누마니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맛을, 이, 아 이런 게 있구나 맛을 보여주려고 지금 여러분이 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해 주는 건데 간단하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시고 넘어가도 돼요. 오늘은 여기 꾸이만 하시면 돼요. 꾸이 누구에게 누구에게 줬니 누구에게 너 그 그 책을 줬니 이렇게 꾸이 누구에게 줬니 하니까 내가 그 꾸이에게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동생에게 뭐 누구에게 이렇게 할 때는 삼격을 써야 돼. 어머니에게 마 마 마 마마에서 그때 설명할 때 삼격은 소유격 복수형을 일단 만든 다음에 하나 붙이면 된다. 마메이 이렇게 하면 돼요. 마메이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마메이 마메이 어머니에게 내가 너한테 줬잖아. 너, 이제 물어봤어요. 너, 그 책, 너한테 줬잖아. 그러면, 찌. 이렇게 해가지고, 찌? 예, 이렇게 대답해요. 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제가 하면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거 뭐야, 갑자기 왜 이게 나와. 찌에는 너에게. 찌에. 찌에. 너에게. 찌에. 찌. 암. 닷. 또 이렇게 원래 써요. 나 너 그거 너한테 줬잖아. 그 이야이다 갈 때 아채 너 그 책 누구한테 줬지? 누구한테 줬니? 아 너한테 줬잖아. 찌에 찌암다 또 오는 요 까르띠아를 받아요. 요 까르띠아가 요 이렇게 요걸 받아요. 오. 이것도 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 꾸이, 꾸이, 누구에게? 그러면, 찌에. 너에게. 찌에. 요거는 강세형. 요거는 비강세형이라고 나오는데, 강세형 인칭 대명사, 비강세형 인칭 대명사.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어휴, 너무 힘드네. 요거는 있다고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다가, 꾸이. 하면 이제 꾸이 하면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에게 꾸이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이제 누구의 것이냐 알 꾸이 이렇게 물어보고 알 꾸이 아이 꾸이 아 꾸이 알레 꾸이. 자 이건 뭐냐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알꾸이로 물어봐요. 알꾸이, 아이꾸이, 아꾸이, 알레꾸이. 명사에 따라서 제가 지금 여기 근데 보통 이거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어떤 그 명사가 있는데 그 여러분이 성을 몰라요. 지금 성을 모르면 이거 누구 거냐 물어볼 때 그냥 알꾸이 요거로 다 하시면 돼요. 원칙은 아니지만은 그냥 아, 이거 누구 거 이거 누구 거예요 하고 물어볼 때는 알꾸이로 물어보시면 된다. 아시면 돼요. 어, 예를 들어서
이 책은 누구 거예요? 이 책은 누구 거예요? 책은 여러분이 아세요. 까르떼, 까르떼. 까르떼는, 아, 얘는 여성이구나. 그럼 이걸 써야 되는데, 사실은. 알꾸이? 예스떼? 그냥 손에다가, 몰라요. 지금 이게 책인지, 책이란 단어인지, 이게 볼펜인지, 이게 지금 뭐, 종인지, 뭔지, 이게 빗인지, 이게 물컵인지, 여러분이 몰라요, 지금. 몰라요. 그럼 알꾸이 예스떼? 아, 최? 아, 스타. 요거만, 요 문장만 알면 돼요, 요거. 요 한 문장만 아시면, 이거 누구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요거만 아시면 돼요. 알꾸이 예스떼? 요것도 아셔야 돼요. 아츠아스타. 아츠아스타가 아니라, 제가 잘못 썼어요. 아츠스타. 써야 돼요. 알꾸이 예스떼? 아츠스타. 이건, 이것, 이런 뜻이에요. 요거, 지시, 형용사로. 지시, 요 지시 대명사인데, 여기, 이 문장에서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뭐예요가 아니라 이거 누구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 문장만 외우시면 돼요. 알고 예스테 아쥐아스타.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하는 뜻이에요. 이거 누구 거예요? 물 한 잔 먹었어요. 안보 아빠 그럼 예세테 숙구잤지 뭐. 알고 예스테 아쥐아스타. 이거 하면 이게 누구 것이냐?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거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이거 저 사람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대답하게 내 거예요. 그러면 알 매우 예스떼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알 매우 예스떼. 이거 여러분이 이거 배우셨나요? 매우 매아 메이 멜레. 이거 아마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떠우 따 떠이 딸래 너 있고 이거 네 거잖아. 알 떠우 이거 니 거잖아. 그럼 알 떠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소유격 인칭대명사 소유격을 아셔야 돼요. 인칭대명사 소유격 이런 알꾸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인칭대명사 소유격을 아셔야지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알꾸이 인칭대명사 소유격도 여러분이 배우시면 돼요. 매우 매아 메이멜레 떠우 따 떠이 딸레 루이 예이 노스트루, 노시트리, 노아스트로, 노아스트레, 보스트루, 보시트리, 보아스트로, 보아스트레.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이건. 알꾸이. 그다음 요건 나중에 여러분한테 또 설명할 거예요. 아치아스타랑 아까 배운 요 아치아는 나중에 또 나와요. 자, 오늘은 여기 알꾸이. 알고 있을 때 아체스타 이거는 누구 것이냐? 요거 아체스타 이거 말고 책 이 책은 누구 것이냐? 그러면 요거 쓰시면 돼요. 아 꾸이 있을 때 까르떼아 아체아스타 이 책은 누구 것이냐? 그럼 아 꾸이 있을 때 까르떼아 아체아스타 이 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가 왜 여기는 아냐? 여기는 왜 알이냐? 뒤에 오는 명사 때문에 그래요. 아, 까르떼아 때문에, 까르떼아, 책이에요, 책. 단수, 그때 여성 단수의 소유 관사라 그러는데, 소유 관사가 아가 붙어요. 아. 그래서 소유격 붙는데, 아꾸이. 아가, 이거 왜 아를, 요 소유 관사를 왜 붙여주냐면, 그냥 이게 없으면, 꾸이 했을 때, 꾸이는, 그냥 꾸이는, 누구누구에게 삼격을 물어본다. 소유관사가 붙으면 이거는 소유격, 누구의 것, 이걸 물어본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복습하면, 누구를 꾸치네, 누구와 함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꾸치네. 그 다음에 꾸이, 누구에게, 뭐 말했냐? 소유관사, 알레. 붙인 다음에, 꾸 있으면은, 누구의 것이냐? 이걸 물어본다. 오늘의, 지금 그, 의문사에, 이제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 누구의 것,
까지 이제 배우셨어요. 요 누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알, 아이, 아, 알레, 꾸이. 여기까지 배웠어요. 치네, 배치네, 꾸치네. 다른 문사들이고요. 꾸이, 누구에게. 자, 이제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언제. 언제라는 걸 이제 배우실 텐데, 언제. 언제라는 건 끈드라 그래요. 끈드, 끈드, 끈드. 언제 시간을 나타내니까 끈드, 끈드. 아까 좀 아까 했던 거 다시 찾아가지고 여기 보면 내가 요런 문장 있어요. 자, 똑같은 문장이에요. 아까 했던 거 끈드. 아까 했던 똑같은 문장인데. 맘 두스 라파르쿨 헤레스트로우 꾸 이온. 나는 갔었어요. 파르크 헤레스트로우, 헤레스트로우 공원에 갔었어요. 이온과 함께. 근데 언제 갔나? 이예리 세아라. 아세아라 하기도 한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예리 세아라 아세아라 똑같은 말이에요. 어젯밤에. 자, 근데 물어봐요. 여기서 이걸 갖다 끈드로 물어보면 맘두스 라파르쿠 헤레스트로우 꾸 이온 예리 세아라 아세아라. 요거 이제 물어봐요. 끈드, 끈드. 너 언제, 너 언제 헤레스트로 이온이랑 너 언제 이온이랑 헤레스트로 공원에 갔니 하고 물어보면 끈드 때 아이 두스 라 파르쿨 헤레스트로우 꾸 이온. 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저 윗 문장이랑 같이 보시면서. 자, 끈드, 끈드 언제, 너 언제, 언제 끈드 테아이두 슬라 파르쿨 헤레스트로우 꾸 이온. 이온이랑 너 언제, 언제 헤레스트로우 공원에 갔었니? 그럼 아까 윗문장에서 언제였었죠? 여기 문장에서 맘두 슬라파르코 헤레스로 꾸이온 예리 세아라. 예리 세아라 아세아라. 어젯밤에 갔잖아요. 어젯밤. 내 간 게 언제예요? 끈드 너 언제냐? 그럼 내가 대답할 때 끈드 때아이두 슬라파르코 헤레스로 꾸이온 언제 갔냐? 그럼 간단하게 아세아라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어젯밤에, 어젯밤에, 어젯밤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끈드, 끈드 언제. 요런 문제는 끈드 은채빼, 은채빼, 은채빼 동사를 아시면 돼요. 은채빼 이거 시작하다는 거예요. 아 은채빼. 요건 여러분이 아 은채빼 시작하다, 시작하다. 요건 여러분이 아까 꼰주가래로를 찾으셔가지고 은채, 은채, 은채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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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채. 요건 여러분이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이 현재형 변화. 요거는 끈드 은채빼 슈콰알라. 정관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정관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그냥 써요. 왜 쓰냐? 그냥 슈콰알라 학교. 이거 그냥 학교라는 뜻인데 학교. 그럼 서로 알아요. 말하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이랑 아 너 뭐 어떤 학교, 어떤 학교 얘기하는구나. 너 지금 뭐 고등학교 얘기하는구나. 대학생 얘기하는구나. 거의 알기 때문에 여기는 정관사에 써줘도 돼요. 그럼 물어보 끈드, 끈드 언제 은채빼 시작하니 슈코할라 슈코 학교가 언제 시작하니 학교 언제 개학하니 이런데요. 요거는 몰라요. 언제 언제인지 몰라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끈드 나 몰라요. 나 모를 때는 나 몰라요. 모르면 모를 때는 누 쉬 누 쉬 띠우 누시디우 이렇게 하면 돼. 누시디우 나 몰라. 누시디우 누시디우. 끈드 언제 학교 시작하니 나 몰라. 누시디우 누시디우. 여러분이 누시디우 하시면 나 여기 전혀 정보가 없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어. 그럴 때는 또 누마냐 사람들은 하바르 남 이라는 하바르 누누암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하바르 남 이렇게. 하바르는 아이디어란 뜻이에요. 아이디어. I have no idea. 아, 나 안 가지고 있어. 나 몰라. 하바르 남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바르 남 몰라요 이런 뜻이에요. 누시티우. 내가 진짜 모르는 거고요. 이건 진짜 내가 지식이 없어서 모르는 거. 누시티우. 시티의 동사. 시티의 동사 찾아서 요 동사는 알단 동사인데 요 쉽지가 않아요. 변형이 쉽지가 않으니까 요거 꼭 찾아보세요. 요거는 콘주가레로 해서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꼭 찾아보시길 바래요. 시티에. 시티가 맞네요. 시티가 아니라 시티. 시티로 나오는데 시티 원형 시티 시티레 시티웃 시티인데 요거 찾아보시고 시티우 시티 시티에 시팀 시티지 시티우 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 동사 시티 원형이 아시티 하바르 남 요 남 요것도 아베아 동사 아베아 동사 아베아 가지고 있다 아베아 동사 꼭 찾아보시고요. 아베아 여러분 요 요거는 여러분이 아피동사랑 아피동사나 또는 아베아 동사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시간에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게요. 아피 아베아 가지고 아피 뭐뭐이다 아베아 가지고 있다. 이건 넘어갔고요. 하바르 남 날 아이디어가 없어. 지금 물어본 건 요 끈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언제 은채 빼시고 할라 언제 학교가 시작하느냐 몰라요. 노시티우 하바르 남. 근데 여기서 대답할 때 몇 월 며칠에 시작한다? 뭐 5월 5일 날 시작한다? 뭐 6월 6일 날 시작한다? 그러면 샤세 이 유 미에 뭐 이러면 돼. 아유. 샤세 이 유 니 6월 6일 날 시작한다. 뭐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시면 모르시면 못 대답하는 거고 끈드는 언제 이런 뜻이에요. 언제 끈드 언제 그다음 운데 다음 거는 운데 운데는 어디 이 앞에 똑같은 문장 또 할 수 있어요.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는 똑같은 문장을 갖다가 이번에는 여기서 어디 요거였죠. 요거였었어요. 지금 내가 이제 몰라요. 네가 어딜 갔는지 몰라.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으로 다 운데. 운데. 살짝 줄이고요. 이거 너무 크니까. 운데. 때. 아이. 두스. 아세아라 어젯밤에 이건 이제 끈드 아니까 아세아라 어젯밤에 간 걸 알아요. 근데 어디 간지 몰라요. 내가 네가 어딜 간지 몰라. 운데 데아이두스 아세아라 구 이온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인데 운데 데아이두스 아세아라 구 이온 내가 어디 갔죠? 그럼 내가 그럼 아까 어디에요? 라 대답할 때 라 빠르꿀 헤레스트러 우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운데 너 어디 갔었니? 운데 데아이두 사세아라꾸 이온이랑 너는 어디 갔었니? 어제 저녁에. 그럼 내가 대답할 때 그냥 라 빠르꿀 헤레스트러 이거는 은트레바레 이렇게 앞으로 이제 요런 표현을 할 거예요. 제가 요렇게 하면은 요런 표시라면은 뭔가 하면은 질문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응. 요 질문이다. 요건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르 러스폰스 이건 대답. 요 앞으로 요걸 쓰면은 질문이다. 요걸 쓰면은 레를 쓰면은 대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은 뭐의 줄임말인가 하면 은 은들의 발에 이거 질문이에요. 질문
어느 은뜰의 발에 또 질문이란 뜻이고요. 질문. 어른, 요거는 러스폰스 대답. 요거의 준말이라고 요 아시면 돼요. 운데 대아이도 사세라고 이온 뭐 이렇게 있고. 또 제가 이제 강의실을 몰라요. 강의실이 어디 있냐. 운데 에스테 살라 운데 예스테 살라 데코르스 살라 이건 방이란 뜻이고요. 데코르스 하면은 코스 강의 하는 건데 강의 살라 데코르스 하면 강의실이에요. 강의실이 어디니 운데 에스테 라 운데 에스테 살라 데코르스 강의실이 어디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실 때 장소를 모르실 때 운데로 물어보시면 된다. 시간을 모르실 때는 끈드로 물어보시면 된다.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운데 예스테 또 알 또알레타 벤트루 마르바트 또는 벤트루 페메 이에 이걸 운데 에스테 또알레타 또알레타는 화장실이라는 뜻이야. 또알레타 맞고요. 또알레타 화장실 벤트루 누구누구를 위하여 버르바트 하면 남자를 위한 화장실. 남자 화장실 어디에요? 벤트로 페메이에. 여자 화장실 어디에요? 이거 물어볼 때는 운데 예스테로 물어봐요. 운데 예스테. 운데 예스테 또알레타 운데. 운데는 이제 장소를 물어보는 의문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건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제 생각에 배우셨을 거예요. 다른 문법작문 시간에. 왜냐하면 요거는 제일 먼저 나와요. 문법작문 책에 어느 책이든지 요거 제일 먼저 나와요. 아까 그 친에 쓴 때지랑 대운데 쓴 때지랑 딱 나와요. 이게 제일 먼저. 친에 쓴 때지 하면 당신 누구세요? 당신 이름 뭐예요? 이거 물어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본 게 운데 어디 어디로부터 대운데 어디 출신이세요? 이런 뜻이에요. 대운데 쓴떼찌 하면 대운데 쓴떼찌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대운데 쓴떼찌 하면 여러분이 대답할 때는 예우 쓴트 딘 꼬레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우 쓴트 딘 꼬레아. 딘 꼬레아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 아니라 누만 사람 물어봐요. 노르드 사우스드 노르드 북쪽이냐 혹은 남쪽이냐. 그럼 여러분은 여순틴 코리아 네 이것도 전치사 대 뭐뭐의 대 남쪽의 수드 여순틴 코리아 대 수드 남쪽 남한 사람이 남한 여순틴 코리아 대 수드 대운데 쓴때지 대운데 쓴때지로 물어보면 여순 딘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딘 대운데 쓴때지 대운데 예스테 옐. 그럼 그 사람은 어느 출신이냐? 대운데 운데까지 배웠어요. 이제 운데 그 다음에 최 이거 무엇을 이런 뜻이에요. 최 무엇을 최 이거는 사물을 나타낼 때 최에스테 아치아스타. 그럼 최에스테 아치아스타 최에스테 최로 물어봤을 때 최에스테 아까 아치아스타 배웠죠? 아츠스타 이것은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건 최에스테 아츠스타 이건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최에스테 아츠스타 이것은 무엇이냐 무엇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최에쓴 때 당신은 무엇입니까? 최 무엇인데 당신은 무엇입니까? 최에쓴 때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무슨 뜻이냐 최에쓴 때지 요거 무슨 뜻이냐 당신의 직업, 당신의 하시는 일, 당신이 무슨 일 하시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친애는 뭐라 그랬죠? 이름. 친애 쓴 때지. 친애 쓴 때지. 하면은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친애 쓴 때지 이름. 이름을 물어본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최 쓴 때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
당신 뭐야? 뭐, 이름 좀 건방지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요거는 최쓴 때 당신 뭐야? 이게 아니라 당신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최쓴 때 하고 물어보면 여슨트 해가지고 대답을 하시는데 직업을 하시면 돼요. 난 학생은 스튜덴트. 직업에 관련된 거, 스튜덴트. 직업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스튜덴트, 인지네르 많이 배우는데, 인지네르 이거는 기사, 그러니까 산업 기술자 이런 뜻이에요. 인지네르. 근데 누마니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지네르예요. 그러니까 다 인지네르예요. 만약에 저기 공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공장에서 뭐 수리하신다, 그것도 다 인지네르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종이 만드는 공장에서 포장한다, 다 인지네르예요. 누마니아 사람들은 인지네르, 대부분 다 인지네르. 노동자라는 말보다는 인지네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써요. 인지네르. 그 다음에 프로페서로, 교수님은 프로페서로. 여자 교수님은 프로페수아라, 프로페수아라. 그 다음에 풍크쥐오나르, 제일 많이 쓰는 거. 풍크쥐오나르. 이 풍크쥐오나르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사무원이에요. 사무원들 다 거의 대부분 제일 많은 직업을 가진 게이 풍크쥐오나르예요. 풍크쥐오나르, 풍크쥐오나르. 이 단어 외워두세요. 많이 쓰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 되고 싶다. 공무원. 네? 이거 사무 보는 사람이에요. 사무 보는 사람인데. 나라. 공무원은 나라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라는 거는 스타트라고. 스타트. 스테이트. 영어 똑같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돼요. 스테이트. 똑같아요. 스테이트. 그래서 이렇게 하면 스타트. 요 나라를 뜻해요. 나라, 국가. 요 앞에다가 풍크쥐오나르 대를 이렇게 딱 붙여줘요. 풍크쥐오나르 대 스타트. 이렇게 하면 요거 뭔가요? 공무원. 꿈의 직장이라고 하죠. 공무원, 꿈의 직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인지네르, 프로페서, 풍크쥐오나르 또는 풍크쥐오나르 대 스타트, 공무원. 그 다음에 뭐 화학자, 뭐 물건 파는 사람은 분저토르. 분저토르, 분저토아레, 분저토아레. 그 다음에 서빙, 서빙 한다 그러죠? 웨이터는 겔, 넬. 요 발음 어려워요. 겔 한번 쉬고 겔 넬 한번 쉬어야 돼. 겔 넬. 여자일 때는 요거 이제 여자일 때는 겔 넬이 쩌. 겔 넬이 쩌. 겔 넬 리죠. 겔레리죠. 겔레리죠. 발음 어렵네요. 겔레리죠. 여종 5번. 요 물어볼 때는 하여튼 최로다 물어볼 땐 최로다 물어볼 땐 최쓴 때지 이렇게 물어보면 최쓴 때지로 물어보면은 직업이다. 직업을 물어본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스튜덴트니까 예오슨 스튜덴트 물어보시면 돼요. 요 나중에 이제 요런 요 직업들은 나중에 언제 쓰냐면은 요런 문장을 또 물어볼 때가 있어요. 사람 대화하다 보면 가장 이제 학생이다 그러면 누마니아 사람들이 그 다음 질문 바로 이어져요. 그 다음 질문 뭔가요? 최 도리지 도리 도리 이거 바라다 이런 뜻이에요. 최 도리 또는 브레지 도리지 테두리지 또는 브레아 동사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브레아 동사 배우셨을 때 브레지 써 이거 써 접속법까지 알아야 돼요. 써 피지. 이건 또 문장이 여기 또 현재 인칭 변화에다가 또써 다음에 써에다가 여기 또 피동사 변형까지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어려울 거예요. 이건 피동사의 접속법. 꼰중티브라 그래요. 꼰중티브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꼰중티브 아까 꼰주가래로 들어가셔가지고 꼰중티브 연습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지금 설명 안 해야 되는데 이건 뭔가 하면 최 무엇을 도리지
서피지,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최돌릿지, 최브레지 똑같아요. 돌릿지 쓰시든지 브레지 쓰시든지 똑같은데 최돌릿지 서피지, 최돌릿지 서피지 앞으로 뭐가 되실 거예요? 뭐고 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최순댓지 물어봤는데 내가 스튜던트 이렇게 대답하면은 그만해서 바로 당신 뭐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인지네르, 프로페서, 푸쿠조나르 데스탓, 또는 분저돌, 겔르네르, 아니면 독돌, 난 박사가 되고 싶다. 그럼 독돌. 또는 하여튼 직업은 아니니까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 그럼 부껏달, 부껏달, 요리사는 또 부껏달, 부껏달, 부껏달의 아싸, 부껏달의 아싸, 뭐. 그런데 부껏달의 아싸. 요거 이제 여성이요. 부껏달, 남자 요리사, 부껏달의 아싸, 여성 요리사. 좀 바뀌는 게 있는데. 하여튼 직업 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업에 대한 단어를 공부하셔가지고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뭐 되시고 싶으시면. 최, 돌릿지, 서피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그때 최를 쓴다. 최, 무엇, 무엇. 최, 최. 아,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말고라도 음식점 가면은, 그냥, 음식점 가면 종업원들이 아까 말했던 깰레네르들이 와요. 깰레네르 와가지고, 무엇을 원하, 뭐 드실래요? 그럼 무엇을 원하세요? 최돌릿지. 이거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최돌릿지. 최돌릿지. 원래 꾸체버. 아주 꾸체버. 아주 뭐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말고 그냥 이건 최돌릿지. 최를 지금 배우는 거니까 최돌릿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요. 나 물이요. 물. 그럼 운, 바하르데 아빠. 운, 바하르데 아빠. 바하르. 이건 잔이란 뜻이고요. 아빠. 여러분이 배웠어요. 아빠. 물이란 뜻인데. 운, 바하르데 아빠. 물 한 잔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앞에다가 주세요. 음이 아주 채찌. 버럭프르머스. 운, 바하르데 아빠. 요 의미 아주 채찌. 요거 빼버려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운, 바하르데 아빠. 요거만 하면 돼요. 운, 바하르데 아빠. 최돌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최돌이 운파하르데 아빠. 어쭈? 운뜨레바리. 러스푼스는 간단하게 운파하르데 아빠.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 한 잔. 물 한 잔. 한 잔. 그때도 최를 쓴다. 최. 최. 이렇게 씁니다. 최, 무엇? 꿈. 꿈. 꿈은 어떻게?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How? 어떻게? How? 어떻게? 요건 꿈 쓴 때지. 아까 취내 쓴 때지. 당신 이름 무엇입니까? 최 쓴 때. 당신 직업은 무엇입니까? 꿈 쓴 때지. 꿈 쓴 때지. 요거는 당신 기분 어떠십니까? 뭐 이런 뜻으로 다 많이 쓰이는데, 꿈 쓴 때. 기분 물어보는 거예요. 비네. 꿈쓴 때 또는 꿈때 당신 너 꿈 꿈때 심 너 어떻게 느끼고 있니? 너 지금 느낌 어떠니? 꿈때 심 너 기분 좋니? 나쁘니? 할 때는 꿈때 심 요 그대로다가 그 복수형 또는 존칭으로 쓰면 뭐 꿈 뭐 심 지 꿈버 심찌찌 이렇게 하면은 꿈버 심찌 당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뜻이에요. 꿈버 심찌찌 꿈때 심찌 너는 기분 어때? 이런 거 물어볼 때 꿈 어때? 어떻게?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는 게 꿈 꿈 메르제 메르제라는 동사는 가다는 동사예요. 메르제 가다 어떻게 가고 있니? 꿈 메르제? 비아짜? 비아짜 따. 그러면 비아짜. 이 인생이에요. 삶. 인생. 생활. 삶. 따. 너의. 떠우따 떠있달래. 떠우따 떠있달래 해서 비아짜가 여성이니까 따. 되는 거예요. 따. 꿈에 드는데.
너의 인생은 어떻게 가고 있니? 꿈베르제 삐아짜따. 그러면 여러분 대답할 때는 비네. 잘 가요. 좋아요. 비네. 안 좋으면 누예비네. 아,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요. 그럼 아샤. 쉬. 아샤. 그렇기도 하고 쏘앤쏘. 아샤 쉬. 아. 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샤. 쉬 아샤. 그저 그래. 이렇게 대답하는데 요 누마냥 사람은 사실은 요 꿈메르제 비아짜따 요런 문장은 잘 안 쓰고 사실 요런 문장 안 쓰고 꿈, 지, 메르제, 비아, 자, 요 문장을 훨씬 많이 써요. 사실, 루마니아 사람들은. 요 문장을 훨씬 많이 써요. 요것도 되게 복잡한 말인데, 메르제 동사, 비아짜, 이거 명사예요. 비아짜, 따, 너의 소유격이에요. 너의. 근데, 루마니아 사람들 요건 뭔가 하면은, 소유 삼격이라 그래가지고요. 인칭대명사 삼격을 갖다가 소유격 대신에 쓰면서 앞으로 빼내요. 그럼 으찌메르제 비아짜. 따가 여기 요 따가 요 앞으로다가 가면서 요 앞으로 오면서 삼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소유 삼격이라 그러는데 소유 삼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여러분들 되게 싫어요. 이거는 지금 머릿속에 지워버려도 돼요. 몰라도 돼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꿈 어떻게 꿈 메르제 어떻게 가고 있니 비아짜 네 인생이 어떻게 가고 있니 또는 꿈찌 메르제 비아짜 이거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꿈찌 메르제 비아짜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누마에서 꿈찌 메르제 꿈찌 메르제 여기까지만 비아짜도까지 뺄 때도 있어요. 꿈찌 메르제 이래봐. 들여와봐. 그럼 너, 네 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꿈쯤에 이제 들여와봐. 네가 하고 있는 일, 잘 돼가니? 어떻게 돼가고 있니? 어떻게? 어떻게?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것도, 요런 문장도 많이 물어본다는 거, 누마야 사람들은. 그럴 때는 그냥 비네, 또는 아샤샤샤, 아니면, 누메르제, 누메르제, 델록. 아, 전혀 잘 안 되고 있어, 누메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여기 꿈, 꿈. 꿈이라는 건 어떻게 자, 여기까지 했고 대체 왜 대체 무엇인데요 대 기원이 어디서 그 기원이 뭐냐 왜 이런 뜻이에요 왜 그것의 기원이 어디냐 그것의 발단이 어디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체 왜 대체 왜란 뜻이에요 대체 나이 베니트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대체 나이 베니트 이거 뭔가 하면 너 왜 안 왔니? 대체 나이 아 베니 동사 이거 베니 동사 오다 이런 건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꼰주가 아래로 찾아보셔가지고 연습하시고 대체 나이 베니트 너 왜 안 왔니? 왜 대체 누 아이 베니트 너 왜 안 왔니? 대체 누 너 지금 왜 안 먹니? 대체 너 왜 지금 공부 안 하니? 너 왜 안 먹니? 너 왜 공부 안 하니? 너 왜 안 자니? 뭐 이렇게 할 때 대체 누 은베찌 너 왜 공부 안 해? 은베찌 대체 누 은베찌 너 왜 공부 안 해? 대체 누 뭐는지 뭐 응치 너 왜 안 먹니? 대체 누 뭐는지 너 왜 안 먹니? 대체 누 너 왜 안 자니? 대체 너 노름 뭐 이런 식으로다가 물어볼 수가 있대. 대체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대체는 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대체 그럼 예문이야 뭐 들려 예문 들라 그러면 수도 없이 많아요. 대체 너 노름이 여기서 왜 안 자니? 대체 들어 대체 트러예스크 오와 매니 이 사람들은 왜 산을 걸까? 트러이라는 건 살다는 뜻이에요. 살다 트러이 대체 트러예스크 오와 매니 이거 오와 매니
몸의 복수, 사람의 복수는 와메니. 여기서 정관사까지 붙여줬어요. 대체 드라이어스 꼬아미, 사람들은 왜 사는 걸까? 사람들은 왜 사는 걸까? 여기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철학적인 질문을 할 때, 요 대체. 대체, 대체, 대체. 이거 사실은 대체, 대체, 대체 들으면 이걸로 자꾸 물어보면 짜증나요. 꼭, 어린아이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 딸한테 이거, 아빠 왜 이거 돼서 왜 개미가 까매? 왜, 뭐, 하늘이 파래? 뭐 이런 거. 제가 대답을 잘 못해줘가지고, 이거 지금 안타까워요. 근데 저도 대답해줄 능력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자꾸 물어보면 이거 짜증나긴 해요. 누마의 사람들도 이거 잘 물어봐요. 대체? 자주 물어봐요, 누마의 사람들이. 이 누마의 사람들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랑도 굉장히 친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친밀감이, 그러니까 붙임성이 좋다 그러나요? 붙임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낯가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랑도 금방 친구가 돼요. 금방 친구가 되는데 그 이유가 이걸 물어봐요. 대체? 이거 꼭, 이걸 물어보면서 서로 친해져요. 대화가 오래 가요. 대체를 물어보면. 근데, 저같이 말 별로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까레. 이 최랑, 까레랑 이거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최랑, 최 무엇? 요거랑 까레. 이것도 무엇이에요? 이것도 무엇이고, 까레도 무엇이고, 요 채도 무엇이에요? 요거 구별하기 힘든데, 까레는,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쓰여요. 선택할 때. 까레, 까르떼, 브레이. 그러니까, 여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니, 채, 이 까르떼, 브레이. 너 어떤 책 원하니? 어떤 책 원하니?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최깔때 브레이. 이거랑 최깔때 어떤 책 어떤 아까 최 어떤이라고 그랬죠? 최깔때 그다음에 까르떼 브레이. 이두 개가 사실은 똑같아요. 보면 이게 똑같아. 한국말로 할 때는 최 까르 때 브레이 어떤 책 원하니? 까레 까르 때 브레이 어떤 책 원하니? 똑같아요. 다 어떤 책이에요. 한국말로 할 때는 어떤 책 어떤 책 이거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번역할 때 번역상에서는 구별이 안 돼요. 번역상에 구별이 안 되는데 요거는 최 까르 때 브레이 이건 말 그대로 어떤 책 어떤 책 네가 시집을 원하냐? 아니면 무슨 그 철학책을 원하냐?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 책 가를 때 어떤 종류의 책을 원하니? 이런 뉘앙스를 뒤에 가지고 있어요. 최는. 근데 까레 까를 때 브레이. 까레 까를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책이 내 앞에 그러니까 이 화자랑 청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책이 대여섯 권이 놓여 있어요. 대여섯 권이 놓여 있어. 그 중에 어떤 책을 원하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선택이에요. 어떤 책을 원하니? 까레 까르 때 브레이 여기 6개인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책을 원하니 위에 책은 어떤 책을 원하니 이것도 어떤 책이지만 요 어떤 종류의 책을 원하니 철학책을 원하니 무슨 뭐 페이스 책을 원하니 하여튼 여러 가지 요거는 종류를 뜻한다 그리고 뉘앙스 차이가 굉장히 미묘해요 굉장히 미묘해서 설명하기가 제가 그니까 이 인터넷 강의로다 이 설명하기가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채는 종류, 채깔때할 때는 종류, 어떤 종류의 요거는 어떤 책, 몇개 중에서 어떤 책, 까레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까레 브레이, 채 브레이. 그래도 그냥 채깔때 빼고도 그냥 채 브레이. 너 뭐 원해? 까레 브레이. 어떤 거 원하니? 이게 너무 광범위해요. 최로 물어보면 이거 광범위해요. 전체가 다 들어가요. 근데 까레는 그 안에서. 어떤 거 원하니? 어떤 거 원하니? 근데 어떤 거 중에서는 지금 옆에 자동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떤 자동차 원하니? 그 중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최는 너무 선택 범위가 넓어요.
다 어떤 거 원하니? 너 지금 뭐 원해? 최브레이. 너 뭐, 너 지금 뭐, 저 산에 가기를 원해? 바다 가기를 원해? 뭐, 이건 뭘 원하는지 몰라, 진짜. 최브레이. 최브레이. 이거 까레브레이는 요 선택하는 범위가 있어요. 선택. 요 중에서 어떤 걸 원하십니까? 요 앞에 지금 눈앞에 놓인 요거 중에서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요때는 까레 써요. 요 까레. 그때 까레를 많이 쓴다는 거. 이것도 훨씬 광범위하다는 거. 이거 최는 뭔지 몰라요. 막역해요. 요건 훨씬 더 광범위한 거. 까레. 까레는 선택. 그거 중에서 선택하는 거. 까레. 까레.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 여러 개 중에서, 열개 중에서 어떤 거냐. 그때 이제 쓴다는 거. 이건 한정된 범위 안에서, 한정되어 있는 안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하나를 선택할 때, 그때는 까레로 많이 물어봐요. 까레. 그리고 요 까레는 또, 지금 의문사지만 요 까레는 또 관계사로도 많이 돼요. 관계사로도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그, 명사라든가 앞에 있는 상황을 갖다가 다시 뒤에서 부연 설명할 때, 막 길게 설명할 때 얘가 이제 관계사로다가 나오기도 해요. 요건 지금 몰라도 되고요. 요 지금은 요 의문사 까레 한정된 범위 안에서 선택할 때요 까레 쓴다. 요거 아시면 되고 까레. 그 다음에 끝. 끝은 이제 수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량을 나타내는데 수량 중에서도 그냥 가장 간단한 거는, 제일 많이 두만이 쓰는 거는, 뭘 물어볼 때 쓰나 하면, 감 물어볼 때. 끝. 꼬스, 떠. 물어볼 때. 끝. 끝. 꼬스, 떠. 이거 간단해요. 이 끝. 꼬스, 떠는 이 비용을 지불하다. 이런 뜻인데, 끝. 꼬스, 떠. 얼마예요? 이런 뜻이에요.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끝. 꼬스, 떠.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그럼 끝. 꼬스, 떠. 아까 얘기했던, 아, 최스다. 이 지시. 아체스타 지시대명사 이것 저것 아첼라 저것 아첼라 이것 아체스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끝고스타 아체스타 요 문장만 아시면 돼요. 끝고스타 아체스타랑 끝고스타 아첼라 두 가지만 아첼라 이것 얼마예요? 하나 더 써주는 게 낫겠네요. 요런 거는 여러분이 그냥 지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끝고스터. 자, 끝고스터 아체스터. 이거 얼마예요? 이거 요 앞에 있는 거. 끝고스터 아체스터. 이거 얼마예요? 끝고스터 아첼라. 저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이렇게 아시면 돼요. 요것도 변하긴 하지만 아체스타도 아체스타, 아체시티, 아체아스타, 아체스테아 변해요. 근데 요거 변하는 거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가르쳐 드리니까 끝고스터 아첼라, 아체아, 아체이, 아첼레 요것도 변하지만 요것도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남성 뭐 하나만 알아두시면 전체로다가 다 통. 이거 얼마냐? 저거 얼마냐? 요두 거로다가 할수 있다. 이거 얼마냐? 저거 얼마냐? 이거 저거. 끝고스터 아치아스다 끝고스터 아첼라 그때 요 끝을 써요. 끝 얼마냐 얼마 수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끝끝 그때 요걸 써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봐요. 지금 이 교실 안에 지금 우리는 교실이 아니지만 이 교실 안에 학생들이 몇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까? 이 교실 안에 몇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지 그치? students, sunt. 요거는 그치 students, 요 students, 그치 students가 여기 주어예요. 있다. 여기 복수형이에요. 복수. 그치 students, sunt. 응? salla, 우누 빠뚜루 우누. 우누파트로 50. 여기가 이제 지금 제가 써준 요 숫자가 오미에 빠뚜루스테 운수프로제체. 오미에 빠뚜루스테 운수프로제체가 여러분이 만약에 강의를 하셨으면 요
어문관에 1411호실, 여기 누마니아과 전용 강의실이에요, 여기. 여기서 만약, 아, 지금 코로나가 없었으면 여기서 했을 텐데, 지금 이제 여기 못 들어가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끝지 수덴지 슨트 은 살라 오미에 빠뜨렸을 때 온수로 대체. 그럼 1411호실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까? 끝지 수덴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요 끝지로 다 물어본다. 근데 이 중에서 여학생들만, 내가 이제 여학생들만 몇 명 있나요? 하고 물어볼 때는, 요 끝지가 바뀌겠죠? 그, 때. 그때 수덴 때. 이렇게 바뀌어요. 그때 수덴 때, 센트 은살라 오미에 빠뜨렸을 때 온수바데체. 이렇게 바뀌어요. 네, 끝지, 그때가 많이 쓰여요. 이거 물어볼 때는. 왜냐? 이거 복수니까. 이 끝도 잘 안 쓰이고, 이거 잘 안 쓰여요. 끝. 수량을 물어봤는데, 이 단수가 나올 때가 거의 없어요. 끝 코스터, 이때 외에는 거의 안 나와요. 단수가 나올 일이 없어요. 단수가 나올 일이 거의 없다. 단수가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안 보이게. 그래도 거의 안 보이게 해놔도 된다. 요거 끝지, 끝대로 많이 물어봐요. 끝지, 끝대. 요거는 수량. 몇 개. 끝지 수덴지 몇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끝대 수덴지 몇 명의 여학생들이 있습니까? 끝대 꺼르지 아베지. 책 몇 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끝지 끝대 요거는 끝대 꺼르지 끝대 꺼르지 아베지 끝대 꺼르지 아베지 끝대 꺼르지 아베지. 책 몇 권 가지고 계세요? 당신 책 몇 권 가지고 계세요? 그때 그렇지 아베지. 너 지금 얼마 있니? 너 지금 너 돈 얼마 있어?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 이 삥 뜯는 건 아니고 갈취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치? 너 돈 얼마 있니? 순수하게 물어볼 때는 그치? 만? 아이 너 얼마 있어? 끝 많이 아이 끝 많이 아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때 요 끝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끝. 자, 그럼 의문사는 오늘 의문사는 거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제. 의문사는 다 했어요. 의문사. 자, 처음서부터 다시 하면 의문사 뭘 배웠냐면 의문사 오늘 배운 의문사를 다시 정리하면은 자 취내 친해 뭐였었죠? 친해 누구를 아 누구를 이해하냐 누가 친해 누가 빼친해 누구를 전치사랑 같이 쓰는 거예요. 꾸친해 누구와 함께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칸 친해 빼친해 꾸친해 누구와 함께 그 다음에 꾸이 누구에게 꾸이 이암닷 꾸이 이암닷 너 누구에게 되는 꾸이 그 다음에 알레 꾸이 이건 누구의 것 알레가 아니라 아부터 한다면 아꾸이 알레 꾸이 누구의 것 언제 끈드 은체 빼슈코알라 노시튜 끈드 때르미너 끈세 때르미너 슈코알라 언제 학교가 끝납니까 끈드 도르미 너 언제 잘 거니 끈드 운데 어디 운데 그 다음에 끈드도 여 운데도 끈드도 끈드 다음에 대 끈드 요건 안 배웠지만 대끈드 데끈드 이렇게 붙으면 언제부터 이런 뜻이에요. 언제부터 데끈드 아이스투디앗 림바 로무노 너 언제부터 누마니아를 공부했니 데끈드 이렇게 물어보는 데끈드 아이스투디앗 림바 로무노 너 언제부터 누마니아 공부했니 데끈드 전치사랑 같이 의문사는 전치사랑 같이 쓰여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요. 이거 언제 순수하게 언제부터 데끈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야? 뿌너끈드 파치 아치아스타 뿌너끈드 그럼 뿌너
뿌너? 끈드 하면 뿌너? 끈드 뿌너? 뿌너? 끈드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 언제까지? 뿌너 끈드 언제까지? 언제까지? 운데? 운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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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냐? 운데 또알레다 어디에 있냐? 어? 출신 대? 운데? 대운데? 어디로부터 왔냐? 어디로부터 왔냐? 대운데? 그 다음에 이것도 대운데? 뿌너운데? 이것도 똑같아요. 대끈드 뿌너끈드처럼 뿌너? 어디까지? 뿌너? 운데? 그럼 어디까지? 어디까지 갈 거니? 뿌너 운데 메르제지. 뿌너 운데 메르제지. 당신 어디까지 가십니까? 할 때는 뿌너 운데. 뿌너. 데끈드 언제부터? 뿌너 끈드. 뿌너 끈드. 운데. 대 운데. 뿌너 운데. 운데. 운데 다음에는 꿈. 아까 꿈 어떻게? 꿈. 지 메르제 비하자. 꿈 어찌 메르제 드레아바. 일이 어떻게 갑니까? 꿈. 꿈. 어떻게? 그 다음에 아까 뭐가 빠진 것 같은데요? 최. 최. 무엇을?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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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까레. 어떤 거. 어떤 거. 저는 뭐 어떤 거. 제가 지금 빠뜨린 게 뭐가 있을까요? 빠뜨린 게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치네. 꾸이. 꾸이. 덕꾹. 끈드. 최. 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아까 중간에 하실 까레 중간에 무엇을 다음에 최가 대체가 빠졌네. 대체 대체 왜왜 대체 왜왜 왜? 대체 왜 까레 어떤 거 그 다음에 끝 수량 얼마 얼만큼 끝 끝은 끝고스터 요때만 쓰고 나머지는 끝지 끝대 이걸 다 많이 그 명사와 같이 쓸 때는 끝지 끝대 복수형으로다가 많이 쓰인다고 얘기했죠. 오늘 배운 건 요 의문사들이에요. 의문사들. 이렇게 의문사들이 있어요. 근데 의문사인데 요 의문사에서 재밌는 게 누구든지 누구든지 앞에다 올이라는 걸 붙여버려요. 올이 치네. 올이 치네. 그럼 누구든지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올이 치네. 올이 치네. 요거 빼고요. 요거 꾸치네. 꾸 오리치네. 빼 오리치네. 오리. 누구든지를 누구라든지 다 나는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 예우 예우 이유베스크 빼 오리치네. 그럼 난 누구든지 아무나를 누구든지를 다 사랑해요. 누구든지를 꾸치네. 누구와 함께라도 꾸 오리, 오리가 붙으면 누구와 함께라도 꼭 오리 치네. 누구와라도 난 함께 해요. 꼭 오리 치네. 오리가 이렇게 앞에 또 붙으면 오리꾸이. 누구한테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다 줄 수 있다. 알, 오, 이거 누구 거예요? 알, 오리꾸이. 이거는 누구의 것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럼. 알, 오리. 알, 오리. 이거 부사. 이거 의문사가 더 이상 아니고 이건 부사인데. 요 의문사에다가 오리만 앞에다 붙여주면은 모든 이란 뜻이 돼요. 모든 누구든지 다 돼. 누구 이거 누가 했었지. 누가 한국말 누가 오리가 붙으면 누구든지 누구를 오리가 붙으면 누구든지 누구가 되든 간에 꼬리치네 누구와라도 함께 오리꾸이 누구에게라도 오리꾸이 아로리꾸이 누구의 것이 다 된다. 누구의 것이냐? 알 오리 꾸이. 아 오리. 오리 꾸이. 알레 오리. 이렇게 하여튼 오리를 붙이면 돼. 오리. 오리를 붙이면 뭐. 끈드. 이거 해보세요. 끈드. 언제? 나 언제 갈까? 나 니네 집에 언제 갈까? 내가 물어봐요. 아 끈드. 만약 이런 문장이 있다. 끈드. 뭐? 써, 때, 비, 짓.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근데 언제, 내가 언제, 뭐 할 수 있느냐? 써, 때, 비, 짓. 너를 방문할 수 있느냐?
만약 이런 문장 있을 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끈트 버스 때 비친 내가 언제 너를 방문할 수 있냐 한번 물어봤어요. 아무 때라도 좋아. 오리 아무 때라도 좋아. 아무 때나 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오리 끈트. 간단해요. 오리 끈트 불에 이 네가 원할 때면 아무 데라든지 끈드 버스 대비지 내가 너를 언제 방문하면 되겠니 방문하면 되겠니 끈드로 물어봤는데 아무 때나 좋아 오리 끈 네가 원할 때면 오리 끈 네가 원할 때면 언제라든지 오리 끈 이런 문장을 할 때 이게 이렇게 대답해 언제라도 끈드 여기는 오리 끈드 대끈드, 대끈드는 오리 대 오리끈드 이건 없고요. 대끈드, 뿌너 오리끈드 이것도 잘 안 쓰여요. 운데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운데 버스 메르그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그럼 너는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어. 그럼 오리 운데 어디든지 오리 운데 어디든지. 꿈 어떻게 하면 될까? 오리 꿈 네가 원하는데 오리 꿈 어떻게 하든지 다 돼. 어찌 하든 간에 오리꿈. 이거 오리채 무엇이든지 다 돼. 오리채 어찌다오 오리채 브레이 어찌다오 오리채 브레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어.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어. 그럼 어찌 너에게 어찌다오 내가 줄 거야. 어찌다오 우리 채 네가 원하는 우리 채 브레이 네가 원하는 거는 내가 다 줘. 네가 원하는 건 다 줘. 어찌 다오 우리 채 브레이 이런 문장도 말. 너 우리 채 우리 대체 왜 근데 우리 대체 대 우리 채 이건 안 돼요. 이건 없어요. 이건 없고요. 오리까레 어떤 거든지 다 오리가 좀 어떤 거든지 다 이것저것 다 오리까레 뽀치써 알레지 오리까레 당신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뽀치써 알레제 선택하다는 거예요. 알레제 또는 알레제레 하면 투표 투표가 아니라 그 뭐지 선거 이런 뜻도 있는데 이건 하여튼 알레지는 선택하다. 포치스 알레지 오리까레 요 앞에 있는 거 어떤 것든지 다 오리까레 어떤 것이든지 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데 이제 쓰는 표현이고 오리까레 오리끝 얼마가 되든지 오리끝 때물 누군 때야지 오리끝 때물 난 상관 안 할 거야. 네가 아니 얼마나 이 수량에 대해서 내가 상관 안 할 거야. 누군 때하죠.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마냐 말이야. 누군 때하죠. 오리 끝. 네. 물트. 오리 끝. 네. 물트. 누군 때하죠. 우리 그때 물트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건 뭔가면 얼마나 많든지 간에 나 상관 안 한다. 누군 때에서 상관 안 얼마큼 많든지 이건 아무 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뜻으로 쓰는 거 우리 끝. 그러니까 의문사에다가 앞에다 오리가 붙으면 이 전체를 갖다가 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구라도 상관없이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 오리가 붙으면 치네. 근데 이게 오리 말고 오리가 앞에 붙었어요. 오리 치네. 오리 말고 이 의문사에다 치네에다가 뒤에다가 바만 붙이면 또 재밌는 게 또 돼요. 치네바 누군가 이런 뜻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 에 치네바 누군가를 누군지 몰라 이거.
아까 오리가 붙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 지내봐. 근데 누군지 몰라요. 누군가예요. 누군가. 특정하지가 않아요. 그때는 요 바를 붙여요. 뒤에다 요 바. 바. 바만 붙이면 또 의문사에다 바만 붙이면 또 새로운 뜻이 된다. 누군가. 오리 빼버리고 지내. 꾸치네바 누군가와 함께 오리꾸이 누군가에게 꾸이바 누군가에게 그리고 알꾸이바 이거 누군가의 것일 거야 누군지 몰라 누군가는 주인 있겠지 누군가 꾸이바 아 꾸이바 누군가 이것도 꾸이바 오리 끈드 언제든지 아니고 끈드바 언젠가는 언젠가는 끈드바 요런 문장도 있으면 끈드바 언젠가는 내가 너 방문할 거야 끈드바 포서 데 비지트 언젠가 내가 너를 방문할 거야 여기 끈드바 대끈드바 대끈 이것도 안 쓰고요 대끈드바 잘 안 쓰고 오리 운데, 어디든지, 이런 뜻인데, 운데바, 어딘가엔 있겠지, 운데바, 운데바 예스테, 페리치레아, 어딘가에는 행복이 있겠지, 운데바 예스테, 페리치레아, 운데바, 어딘가에요. 대 운데바, 어딘가 출신, 뿌노 운데바, 잘 안 쓰고요. 오리 꿈, 어찌해서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오리 꿈, 뭐, 상관 안 해, 오리 꿈. 내 꿈바, 혹시, 꿈바, 이때는 혹시, 꿈바, 해결나 혹시나 어떤 방식인지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꿈바 이거는 이제 그 노마야 사람들이 뭐 이 물건을 빌리고 싶은데 혹시 당신 뭐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앞에다 요 꿈바라는 걸 많이 붙여줘요. 꿈바 아베지 오 브리케토 요걸 무슨 뜻인가 하면은 브리켓은 라이터란 뜻이에요. 라이터. 꿈바 아베츠 오 브리켓터 물어봐요. 혹시 당신 라이터 한 개 있어요? 꿈바 아베츠 오 브리켓. 혹시 가는 길 알고 계세요? 혹시 저기 학교 가는 길 알고 계세요? 그럴 때는 꿈바 아시티. 드루물 스프레 우니베르시타테 우니베르시타테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꿈바 혹시 아세요? 그냥 이거 꿈바 없이도 상관없어요. 시티지 드루물 스프레 우니베르시타테 대학교를 향하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더 정중하게 꿈바 이렇게 물어봐요. 꿈바 혹시 행여라도 꿈바 시티 지드루무 스프레 우니베르시타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요 꿈바라는 걸 많이 써요. 꿈바 요거는 부사예요. 부사 혹시라도 행여라도 꿈바 쳐봐 무언가 쳐봐 아베츠 쳐봐 뭔가 이런 걸 또 물어볼 때 아베츠 혹시 가지고 계세요? 아까 꿈바 혹시라도 아베츠 쳐봐 무엇인가 쳐봐 네 스크리스 필기할 수 있는 필기 도구 같은 거 스크리에서 분사형 쓰고 요 대가부터는 요건 숫빈 용법이라는데 쳐봐 무엇인가 데스크리스 쓸 무엇인가 필기할 수 있는 무엇인가 요거 꾸며주는 거예요. 꿈바 아베트 쳐봐 데스크리스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무엇인가 쓸 수 있는 거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요. 쳐에다가 말을 붙여서 무엇인가 꿈바 아베트 쳐봐 데스크리스 꿈바 아베트 쳐봐 데
아, 혹시 먹을 거리 좀 가지고 계세요? 혹시 나 배가 되게 고픈데 먹을 거리 가지고 계세요? 그럼 봐. 아베쳐바데. 요것도 이렇게 가지고 문갓 먹을 거리. 꿈바 아베치바데 문갓 먹을 수 있는 거. 꿈바 아베치 쳬바데 마실 거. 그럼 쳬바데 버. 우트 마실 거. 그럼 꿈바 아베치바데 버우트. 혹시 마실 무엇인가? 마실 무엇인가? 쳬바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마실 거리. 마실 거리 이런 뜻이에요. 마실 거리. 먹을 거리, 뭐 입을 거리 할때그 한국말의 그 거리 무엇인가 이런 뜻이에요. 혹시 꿈바 아베치 쳬바 데 버웃 마실 수 있는 거 뭔가를 무언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베치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쳬바 대쳬바 까레바 이것인 저것인지 이것도 잘 많이는 안 쓰여요. 까레바도. 그 다음에 끄뜨바 끄찌바 이것도 반해요. 끄트바 끄찌바 몇몇의 몇몇의 이런 뜻이에요. 끄트바 끄찌바 끄떠바 끄떼바 이렇게 바뀌는데 요것도 이렇게 바뀌어요. 아, 뒤에 뭐가 따라 뭐 어떤 명사가 나오는 따라서 끄찌바 수덴찌 센트 은살라 몇몇의 요것은 몇몇의 이런 뜻이에요. 몇몇의 잘이 모양새. 딱 끄트바 끄찌바 끄떠바 끄떼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의문사 간단하게 했어요. 그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그 문법 설명들도 조금씩 했는데 간단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중요한 거는 이 의문사들만 배워놓으시면 되고요. 의문사들만 이 여러 가지 배워두시면 되고 또 의문사에서 또 파생해 나오는 것들이 있다. 그래갖고 오리가 앞에 의문사 앞에 오리가 붙으면 모든 거다를 포함하는 거고 의문사 뒤에 바가 붙으면 특정하지 않은 거 친해 봐 그럼 누군가 오리 친해 누구든지 다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 의문사에다가 또그 파생가는 부사들이 있다 앞에 접두사가 뭐가 붙느냐 접미사 바가 붙느냐 접두사 오리가 붙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이런 거만 오늘은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이나 다음에 제가 이 공지를 올릴 거예요, 공지. 공지는 따로, 고급회화, 뭐 초급회화, 그 다음에 이 종교문화, 이세 가지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하시는 분한테 전체를 공지를 갖다가 이 간단하게 유튜브로 올릴 거예요, 한 5분 정도. 그 공지를, 다음 공지는 꼭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험 문제 내고, 학교, 여러분들 성적은 어떻게, 예, 부여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 다음 그 공지라고 올라오는 내용은 꼭좀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